가이아는 모든 세계의 근원으로 우라노스와 결혼하여 거인족인 티탄 신족을 낳는다. 신비는 전통성과 역사성을 갖추면 신화가 된다. 우주를 지배하는 티탄 신족 크로노스는 결백과 순결의 가장 완벽한 황금 시대를 펼친다. 크로노스적 관점에서 시간은 빅뱅 이후부터 현재까지 선형적으로 흐르며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이 시간의 흐름은 우주와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작용하는 절대적인 요소이기에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빅뱅 이전에는 물리적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빅뱅이 우주와 시간의 시작점으로 여겨진다. 크로노스 신화를 특별히 좋아한 헤겔은 선형적 시간을 역사적 발전의 과정과 관련짓는다. 개념에 내포된 대립 개념이 모순을 표출하면 개념을 보호하되 모순을 변증법적으로 지향한 더 고차적인 개념이 나타난다. 절대적 동일성과 전체적 보편성을 갖춘 이념은 종합 개념에 의하여 절대 정신이 된다. 하지만 크로노스 신화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헤겔은 직선적 정신 원리의 치명적 오류에 빠진다.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출처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로 묘사된다. 티탄 신족인 크로노스에게 태어난 제우스는 부친에게 먹히는 운명을 벗어나 크로노스를 폐위시킨다. 카이로스는 주관적이고 질적인 시간으로 특정한 순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카이로스 관점에서 시간은 인간의 감각과 인식에 의해 구성되는 주관적인 현실이기에 존재하기보다는 경험되는 것이다.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는 시간의 부재로 본다. 양자 물리학에서 얽혀있는 입자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 변화가 즉각적으로 다른 입자에 영향을 미친다. 관찰자가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입자의 과거 상태와 행동이 결정되기에 카이로스적 시간 개념과 유사하다. 모든 가능성이 공존하므로 시간은 단순한 직선적 흐름이 아니라 관찰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노장자 철학 역시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의 리듬에 따라가는 무위를 중시한다. 정신과 사물은 발전과 쇠퇴를 서로 교차해 일진일퇴하며 도도한 흐름을 이어나갈 뿐이다. 시간의 흐름을 순환적인 것으로 이해하기에 양자 물리학의 카이로스적 시간 개념과 유사하다. 인간이 사는 지구엔 물리적 법칙에 바탕한 크로노스적 시간이 흐르고 인간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 카이로스적 시간도 창출된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서는 카이로스적 시간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크로노스적 시간만 존재한다. 시간의 주관적 측면이 사라지고 객관적이고 선형적인 시간만 남는다. 니체와 베르그송, 하이데거는 시간을 카이로스적 개념으로 다가선 대표적 철학자이다.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통해 시간의 순환적 성격을 강조한 니체는 주관적 경험의 질적 의미를 중시한다. 베르그송 또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지속을 진정한 시간으로 본다. 하이데거 역시 현존재가 시간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경험한다 여긴다. 대우주의 정신 에너지가 우주 운동의 본체 태극을 통하여 만물을 생성하므로 만물에는 우주 정신이 깃들어 있다. 만물은 우주에서 바라는 정과 신을 받아 자신의 정신을 이루지만 우주의 정신을 어떻게 발휘하는가는 자신의 몫에 달려 있다. 우주의 정신 황금의 꽃은 빛으로 초월적이고 위대한 하나의 진정한 힘이다. 유교에서는 그것을 허의 중심, 불교에서는 살아있음의 정원, 도교에서는 형곡이라 한다. 이름 없이 하늘과 땅은 시작하고 이름으로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므로 항상 이름을 지으려 하지 않으면 그 실체를 보고 이름을 지으려 하면 그 현상을 본다. 시작도 끝도 없는 공을 깨칠 때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스적 시간도 사라진다.